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강제 전학 조치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버티며 계속 학교에 다녀 이 피해 학생만 소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지난 2월.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친구 10여 명과 함께 몰려온 옆반 동급생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던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강제 전학. 전학 결정이 내려진 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가해 학생은 여전히 피해 학생과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재심과 행정심판을 거치면 최대 195일을. 소송까지 하면 1년 이상 징계를 미룰 수 있다 보니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가 소송을 걸면서 이미 졸업한 뒤인 1년 9개월 뒤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중3짜리 고3, 고1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징계 조치를 좀 늦춰서 얘가 일단 졸업을 시키고 이런. 징계가 미뤄지는 동안 피해 학생들만 두려움 속에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